불타는 숲에 오렌지 껍질 1만 2천 톤을 버리자 벌어진 일.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코스타리카의 한 열대우림. 마을 사람들이 공장을 건설하며 숲을 모조리 태워버렸다고 하는데요. 자연훼손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두 과학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데, 바로 황폐진 숲에 1천 트럭 분량의 오렌지 껍질을 버리는 것.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며 비난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각 지역의 오렌지를 취급하는 회사들을 찾아가 껍질을 부탁했다고 해요. 그러던 중 델 오로라는 회사에서 껍질을 버리는데 동의. 이 회사에서 받은 오렌지 껍질을 1년 동안 1만 2천 톤을 숲에다 버리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갑자기 경쟁사에서 오렌지 껍질이 환경을 더럽힌다며 고소하고 승소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. 그렇게 이 계획은 1년 만에 무산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졌죠. 하지만 16년 후 이곳을 다시 찾은 두 과학자는 엄청난 변화에 놀라고 맙니다. 오렌지 껍질이 분해되면서 숲이 재건될 수 있도록 영양분이 된 것. 덕분에 나무들은 더욱 튼튼하고 높이 자랐으며 동물들도 이주해 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.